에피소드 예. 들게요. 제가 결혼 전인데 윤기현 씨가 이렇게 대본을 받아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오빠 무슨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거 TV 방자전. 방자전? 그거 영화로 있었잖아. 근데 또 TV 방자전이라고 케이블에서 한대요. 그래서 야한 거야? 그러니까 야한 거래요. 감독님 누구셔? 복만대. 배룩의 거장이시잖아요. 배룩의 박찬욱 감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복만대 감독이 역할이 뭐야? 보니까 변학도, 변사도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드신이 몇 개가 있어? 보니까 제가 슬쩍 봤는데 어머 배드신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춘향이의 숙청을 이제 거절을 당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 두 명이랑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런데 기생 한 명이 취한 변학도 입에 딱 술을 부으면서 찰랑찰랑 넘어가는 이 술을 핥아먹는다. 그러면서 어쩌죠? 너무 야한 그런 배드신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3박 4일 동안 지방에 내려가서 촬영을 한대요. 저는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어요.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하면서 전화를 딱 했어요. 오빠 어떻게 배드신 다 끝나고 촬영 다 끝났어? 야 진작 끝나고 지금 술 마시고 놀고 있어. 뭐? 누구랑? 기생들. 기생들이랑! 오빠 촬영 보통 끝나고 나서 나 만났을 때는 피곤하다고 나랑 뭐 술도 안 마시고 피곤하다고 그냥 하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거기 내려가서는 3박 4일 동안 그런 기생들이랑 술 먹고 그렇게 놀고 있을까. 이렇게 다른 여자한테 잘하는 그런 내 남편의 두 얼굴 짜증나요. 그런데 그런 작품이라도 좋으니까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뭐야? 뭐 에피소드 연말이냐? 참 이럴 때 내 남편 왜 이러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저녁 때 선물을 막 주고 갑자기 막 친절해져요. 이상하다.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달라졌어요. 친절하고 선물을 막 주고 이럴 때 아내는 그러면은 이런 남편의 태도를 반겨야 할까요? 반겨야지. 이거 철 드는 거야. 반기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남편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 친절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는 이유가 있다. 여성분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선입견 때문에 남자들이 잘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언제 여기 세트장 미리 와서 이놈 자막대기를 내가 저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대략적으로 보면 갑자기 잘해주면 바람 아니면 그런 아니면 주식에 갑자기 투자를 했다가 그게 종이가 되든지 아니면 누구 보증을 썼든지 사고를 치지 않은 이상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 뭐 이런 것이 사실 10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뭔가를 깨닫고 잘해주는 남자도 있을 텐데 그중에 몇몇이 또 사고를 쳐서 잘해주는 남자도 있어요. 있지.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서 잘해준 이야기는 소문이 안 나요. 그치. 근데 사고를 쳐서 잘해준 얘기는 찜질방이나 커피숍이나 603호에 가서 다과 한번 하고 커피 한잔 하고 떠들다가 누군가 우리 남편이 옛날에 잘해줘서 말이야 내가 정말 잘해준 자한테 나중에 봤더니 딴 여자가 생겼더라고 이 얘기 한번 싹 돌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아주머님들이 집에 가서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잘해줄 때 잠깐 나 좀 봐. 우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가 있잖아.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해. 아무 일도 없대는데 한 시간을 앉혀놓고 도대체 용서해줄게 얘기해라. 봐줄게 얘기해라. 제가 강한 거 얘기 안 할게요. 여자가 환자라. 아니 사실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뭐 저희 언니 얘기예요. 명품을 참 좋아하는데 명품을 살 게 안 돼서 이렇게 약간 좀 삐짜도 사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형부가 그 약간 뭐 완전 비싼 건 아닌데 그 비슷한 거 오리지널을 사왔더래요. 그래서 야 진짜 감동. 감동에다가 갑자기 이걸 왜 사줬나 봤더니 카드를. 다른 걸 엄청나게 쓴 거예요. 그거를 사면서 이렇게 쫙 이게 귀투머기로 이렇게 싼 거를 사서 사실 반드시 뭔가 뻥 터지는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전에 모여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결혼한 형들하고 술을 한잔 했었는데 야 뭐 남자가 잘 남편이 잘해주면은 뭐 장미꽃 한번 사들고 가면은 괜히 의심한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사고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해도 특별히 잘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심받거나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잘못하고도 근데... 잘해주지 않는 것도 열받네.
다 걸리네. 이 남자들이 갑자기 변할 때는 또 이유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친구 부인이 죽었다고 해서 영화실을 갔는데 남편이 그 후회를 하면서 우는 걸 보고 그때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부인한테 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소중함을 장례식 갔다가 정지 자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소중함에 대해서 잠깐 간과하고 있다가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크게 와닿는 거죠. 그때 많이 느끼죠. 아, 저 그런데는 많이 가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남자분들이 남자 패널들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남자가 굳이 뭐 그런 바람이 아니더라도 잠깐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갖고 그럴 때는. 얼머무리려고 잘 해줘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모두 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모두 다는 아닌데. 네, 그리고 알았어. 사실은 하지마. 앞으로 뭘 잘해줄 생각들 하지. 하지마. 뭘 하지마. 남자보다 잘해줄 생각 하지마. 훨씬 명확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사람을 보는 눈이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남자 눈동자를 딱 보면은 이 인간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금방 안다고. 아, 여자의 그 촉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선물 사줄 때 선물 보지 말고 눈동자부터 먼저 봐. 이게 진짜. 아니고 아니 무슨 꼭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고가 아니라니까. 뭐 꼭 나는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 선물 사주가야지. 그러지도 않고도 별짓 다 하는 놈들도 많아. 옛날에 이제 제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남편이 바람 펴서 이제 저도 꿈대로 해가지고 막 쫓아가고 그랬어요. 진짜 안 해본 게 뭐예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우리 혼자 실력으로 그걸 어떻게 따라가지? 여러 명이 막 차고 쫓아가고 있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얘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장미꽃은 아니더라도 케이크나 이런 거 이제 갑자기 잘해주고 애들하고 또 그렇게 잘 놀아주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렸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막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랬대. 야, 부인한테도 좀 잘해줘라 이랬나 봐. 그래가지고 그 여자 말을 들은 거야? 응, 그 여자 말을 듣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잘 안 됐어요. 그 팀은. 그러면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부인한테만 잘해줘라 이러면 그 말도 들었겠네.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여자는 지금 여기서는 뭐 촉이 있다 어쨌다 그러지만 잘해주면 일단 좋아요. 그렇게 의심의 눈 안 해요. 일단 좋고 감사하고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순수하게.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좋지. 이거를 맞아. 정말 짓밟는 그 소수가 있으니 지금 여자를 여기서 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다들 그 소수라 할지라도 남자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아,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제가 했던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가 자기가 이제 바람을 폈는데 자기 이제 애인한테 백을 사주면서 진짜 죄책감이 이렇게 드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부인 것도 샀어요. 싼 거 샀죠? 아니, 샀는데 좀 다른 걸 샀어요.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좀 다른 걸 샀는데 그거를 거꾸로 준 거예요. 어머나. 거꾸로 줬는데 나중에 자기 부인한테 이제 자기가 준 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상하다. 되게 이제 처음에 기분이 좋았는데 좋다.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걸렸어. 그래갖고 이제 부인이 의심을 하고 이게 어디서 샀느냐 이걸 물어봐서 가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어머나. 봤더니 두 개를 샀다.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교훈은 똑같은 걸 사라 이거였나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남자들이 다른 친구가 자기 부인한테 좋은 걸 사주는 걸 보고 자기도 자극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많이 있어요. 네, 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향수를 사도 반드시 같은 애인한테 줄 것과 아내한테 줄 것을 같은 걸로 해라. 왜냐면 자기한테 향수 그렇지. 냄새가 묻어올 수 있으니 아내에게도 반드시 그 향수를 줘라.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은 이런 얘기 속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 남편이 바람 피는 것에 관한 어마어마한 공포와 또는 어떤 선입견과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당연하죠. 내가 오로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30억 명의 남자 중에서 내가 이 단 한 사람과 정말 잘 지내야지 해서 만난 건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결혼 생활이든 연애든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나쁜 상상력이에요. 나쁜 상상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남편이 괴로운 게 아니라 본인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요.
나와 있을 때의 남편이 너무 달라서 이혼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주변 사람은 그런 남편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딱 집을 들어서면 욕도 하시면서 폭력을 써요. 갈비가 부러지면서 까지 됐습니다. 네. 네. 괴롭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얘기하기 창피하지만 인생 고민 해결쇼 신세계 오늘은 내겐 너무 불친절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취재진들이 깜짝 놀랐던 게요 생각보다 이런 비슷한 류의 고민을 갖고 있는 주부들이 꽤 많았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안과 박 그리고 다른 여자 앞에서와 내 앞에서 너무나 다른 이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결혼을 얼마 동안 유지를 하시다가 이혼을 하셨고 남편의 어떤 성격 때문에 이혼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30년 동안 살다가요. 네. 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저밖에 없는 것처럼 합니다. 밖에서는? 네. 그런 딱 집을 들어서면은 변신을 많이 합니다. 변신을 많이 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말로 하기는 힘들 정도예요. 예를 들어 어떤가요? 모임이나 친구분들 앞에서는 우리 와이프밖에 없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다라고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야 너는 지금 마녀 때문에 사니까 정말 잘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잘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네. 부러워 얘기를 합니다. 그분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그런 말 한 사람하고 저하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면 A랑 무슨 관계야? 네. 라고 의심을 한다고요? 네네.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막 욕을 하고 네, 욕도 하시면서 폭력을 쓰는 입장에 장파열까지 됐습니다. 장파열이요? 네. 장파열이면요? 네. 태권도 선수가 발로 차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끔 그 파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폭행을 했길래 장이 파열됐는지 근데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 폭행이 잦은가요? 평소에도 조금 폭력이 잦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반항을 좀 했습니다. 반항을 했더니 정말 차고 먹고 하는데 오른쪽에 갈비뼈 밑에 있는 데가 갈비가 부러지면서 찔렀구나. 그래서 장파일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례제분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남편분은 뭐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병원의 간호사나 모든 사람들한테는 뭐 진짜 잘합니다. 간호사들한테도 잘하고 한 병실 사람들한테도 먹는 거 뭐 매번 사다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그런 남편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남편한테 맞아서 장파열로 들어온 건데 정작 맞은 부인은 잘해주지 않고 그 주위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잘하던가요? 네, 그분들한테 잘해주고 환자도 간호사님한테 우리 집 와이프가 힘들어도 좀 잘 좀 봐달라면서 부탁하면서 간호사들한테 먹을 게 외식을 엄청 사다 드려요. 왜 입원했는지는 얘기하던가요 본인이? 안 해요. 저기요 혹시 그냥 그런 고민을 예를 들면 뭐 친정댁이나 뭐 주위 사람들이 조금 압니까 이런 고민을? 참 가슴 아플까 봐 부모님들한테는 말하기가 힘들고 그때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요? 네 부모님이 걱정 안 하셨어요? 뭐 오신다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럴 때는 이제 댁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그때 선의에 핑계를 댔죠. 장파일 때도 그냥 맹장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 드렸을 때 남편께서는 네. 그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때는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친정 아버님은 안 계시고 예. 엄마만 계셨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이제 다른 얼버무리면서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잘 볼게요. 어머니는 신경 끄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밥이 됐든 죽이 됐든 제가 잘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또 친정 엄마는 그렇게 인정하고 가시고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분이